안녕하십니까.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 42번째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똑같고 변화 없는 내 삶을 지속하는 무기력.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덮고 있는 표면에 붙은 먼지나 티끌처럼 남아 있는 이 무기력을 나는 일종의 위생관념의 결여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분이 겪고 있는 것이 만성적인 지금 불안과 더불어서 무기력증, 우울증의 전조 증상들, 전조 증상이라고 해도 우울증의 어떤 그냥 증상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무기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참 이거 절묘한 표현이죠. 자기가 일종의 위생관념의 결여라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목욕을 안 하고 그러면은 며칠간 자기 몸에서 난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더 지나고 그러면은 그냥 뭐 그냥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자기를 못 맡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몸을 씻듯 운명도 씻어주고 옷을 갈아입듯 삶도 갈아줘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직장 나와야죠. 나와서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야 되고, 자기가 자기에 맞는 어떤 그런 환경을 찾든지 아니면 생활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무기력에 시달린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먹고 자는 일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위생이라고 부른다. 자기 자신의 몸을 씻는 것도 일종의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씻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것조차 못 느끼는, 진짜 그야말로 우울감의 극단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틀어박혀 있어서 고립된 생활을 한다거나 하면은 뭐 위생관념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위생적이지 못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위생적이지 못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에이 별것 아닌 것이다, 그냥 뭐 자기 같은 사람이죠. 한편 둔감하게 늘 똑같은 상태로 사는 이유가 그것을 원해서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 수능했기 때문도 아니고 지성에 내재된 역설로 인해 자의식이 무뎌졌기 때문인 사람들도 많다. 이게 아마 이 후자, 이 두 번째가 아마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지금 자신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감하게 늘 똑같은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 자기가 그 원한 것도 아니에요. 네? 원한 게 아닌데 그냥 자신의 지성에 내재된 역설. 그래서 여러분, 지성에 내재된 역설이 뭔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자의식이 무뎌졌다. 자의식. 그러니까 자의식이 무뎌지는 이것이 결과고, 결과고 이것이 원인인데, 그러니까 지성에 내재된 역설이라는, 그러니까 지성이 높아질수록 자의식은 무뎌진다, 이런 느낌인 거 보죠. 왜냐하면 지성이 발달할수록 다른 것에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뻗어나가는 호기심이,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직면했을 때 공포에 질려 도망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더러움을 역겨워하면서도 역겨움에 마비되어 더러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돼지들이 이거 그 자기 자신을 계속 준엄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냥 평범한 인간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시기들이 좀 있죠. 권태에 사로잡히고 어떤 지성이 마비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러면서 꼼짝없이 뭔가 자기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더러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면은 이렇게 집안에서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진짜 별 다른 일 하지 않으면서 권태롭게 집에서 뒹구는 그러한 자신. 근데 그게 싫으면서도 어떻게 거기서 그쵸?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나 같은 운명적인 돼지들은 자신을 돼지라고 인정하네요. 무기력에 깊이 매료되어 일상의 진부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무기력 같은 것 자체가 하나의 자신을 진짜 그야말로 나는 방콕이 좋아. 이런 것처럼 완전히 그냥 찌드는 거죠. 무슨 뱀이 근처에 없을 거라며 마음 놓고 있는 새들 같고 카멜레온의 끈끈한 혓바닥이 다가올 때까지.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라든지 여기서 카멜레온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운명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운명. 자신이 운명이 자신을 삼킬 때까지. 뱀이라든지 카멜레온 이런 거는 이제 자기를 노리는 그쵸? 그런 운명. 가혹한 운명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그 안에 그것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겁에 질려 있는 느낌만 하는 것.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나무 줄기 주위를 맴도는 파리를 갖다. 사실 저도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저도 무기력에 빠져서 지금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저도 일종의 돼지죠. 돼지, 파리 같은 존재다. 이게 폐부를 아주 진짜 솔직하게 폐부를 찌르는 그런 문장들인데 이제 그 정도에 이 사람이 자기 인식에 도달을 했지만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 무기력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들어있는 그런 문장이죠. 항상 오무는 나무 줄기 주위에서 나의 의식적인 무의식을 거닐게 한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죠. 의식적인 무의식에 항상 오무는 나무 줄기 주위.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겠죠. 자기가 파리처럼 어떤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무기력 속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서성이는 서성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주위만을 맴도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머물러 있는데 홀로 앞으로 나아가는 내 운명을 거닐게 하고 나는 따라가지 않는데 홀로 흘러가는 내 시간을 거닐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은 그냥 진짜 그야말로 무기력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운명의 어떤 그 운명은 기회를 잡는 것이 일종의 운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들, 이런 것들 다 그냥 자기 스스로 걸어가게 자신하고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 같은 것도 자신이 그냥 묵묵히 앉아서 자기가 그냥 이런 글 쓰는 걸 토로하고만 있고.
그리고 그런 다른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인이 생각할 때 현실적인 그런 일을 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 이제 흘러가게 하고요. 나의 지루함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처럼 이런 글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나의 지루함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은 지루함에 대한 짧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것이 진짜 그야말로 하나의 본능처럼 그 무기력 속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것들, 무기력을 그대로 담는, 무기력을 무기력한 마음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기록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가장 솔직한 작가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무기력 속에 잠겨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나는 거대한 작품을 쓸 거야, 뭐 나는 팔리는 작품을 쓸 거야 하게 되는 순간 작가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는 굉장히 멀어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현실적인 영달을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진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문학이에요. 아주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문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생전에는 그렇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47살의 젊은 나이에 간질환으로 돌아가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실제로 이 기록처럼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나는 감옥 철창 안쪽에 창문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고 유리창에 어쩔 수 없이 쌓인 먼지 위에 대문자로 내 이름을 씀으로써 죽음과의 계약서에 매일 소명한다. 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그냥 거기서 나아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조그만 빛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긴다. 그리고 유리창에 어쩔 수 없이 쌓인 먼지는 그 청소를 하지 못하는 것, 붓을 하지 않아서 대문자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매일 생각한다는 거겠죠. 죽음과의 계약으로, 아니 죽음과도 약속하지 않겠다. 나처럼 사는 인간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뭔가 어떤 일을, 행동과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이름을 남긴 사람들만이 죽는다. 그래서 자신은 그냥 시들어버리고 끝나버리고 말라버릴 뿐이다.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인간이 살던 장소는 그가 사라진 후에도 남고 걷던 거리도 변하지 않고 살던 집에도 누군가가 계속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위대한 사람들은 집을 생가라고 머물던 집에서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거리는 자신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이렇지만 자신은 그렇게 죽지 않고 그냥 사라져갈 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페르난도 페소아가 잘못 생각했죠. 지금 페르난도 페소아의 작가는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이 돼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딴 호텔도 있고 뭐 저 박물관도 있고 그렇죠. 참 역설적이죠. 자, 그것이 전부이며 우리는 그것을 무라고 부른다. 그러나 무라고 부정하는 비극마저도 박수갈채를 보내는 이들 앞에 내세울 수 없으니 진실과 삶의 무기력한 표면인 우리
익명의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향하죠. 진실과 삶의 무기력한 표명, 익명의 사람들, 소시민들, 창틀 안과 밖에 덮개로 앉은 먼지 같은 우리, 영원한 밤이 남편인 혼돈, 카오스죠. 혼돈을 잃고 신과 결혼하는 바람에 신의 의붓자식이 되고 운명의 손자가 된 우리가 정말 무인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너무나 미소한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지 같은 우리다. 정말로 그야말로 민중들 아주 수는 많지만 별로 의미는 없고 역사에 그렇게 큰 동참을 하지 않는 소시민들. 영원한 밤이 남편인 혼돈을 잃고 신과 결혼한다. 영원한 밤이 남편이고 그 다음에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잃었다. 혼돈과 신과 결혼했다. 그러면은 이런 뜻인가요? 이거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볼까? 이런 거 어렵죠. 영원한 밤. 밤. 밤인데 영원한 밤입니다. 영원한 밤이니까 영원한 뭐라고 해야 되나? 영원한 고독인가요? 고독? 뭐 여러 가지 밤의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혼돈과 원래 이렇게 맺어져 있었는데 남편은 혼돈을 잃어버렸다. 죽었고. 그래서 신과 결혼했다. 신. 그래서 영원한 밤과 신이 결혼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리고 운명의 손자가 됐다. 운명은 이렇게 쓰죠. 네. 운명의 손자가 됐다. 어떻게 뭔가 어떻게 하는 이제 운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다. 여기서 신이 정해준 운명이라는 뜻인 것 같고요. 네. 영원한 밤이 원래 혼돈과 같이 짝지어졌을 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는 운명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됐을 텐데, 그렇죠? 신과 결혼하는 바람에 신의 그런 거군요. 신의 아버지인가 봐요. 운명이, 그렇죠? 그래서 운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혼돈의 세계가 없어지고 종교의 세계로, 그렇죠? 되면서 종교적인 가치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에서 얘기하는 운명,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너의 운명도 바뀌고 너도 천당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운명론, 이런 것에 따르면 우리가 정말 무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향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자신의 그 현실적인 어떤 다른 일, 한마디로 지금 운명의 위생관념, 운명을 씻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도라도레스 거리를 떠난다면. 여러분, 여기서 도라도레스 거리는 리스본,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한 거리인데 실제로 작가가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상점이 있고 아주 그런 뭐라 그럴까 달동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네, 책상에서 일어나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면, 자신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지만, 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는 위대한 책인 이성과 교차한다. 교차로라니까. 이쪽에 책상에서 일어나서 현실 세계로 간다면 자신의 이성을 배반하는 일이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교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운명을 버리고 도라도레스, 여기 도라도레스라고 하는
여기 도라도레스라고 하는 거리를 떠나서 운명의 길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운명의 길, 그러니까 신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운명을 믿고선 청교도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선업을 쌓겠다 이런 길로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도라도레스골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성의 길이 있다. 여기서 관통하는 또 다른 길.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이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그 감정과 달라서, 종교는 일종의 감정이잖아요. 종교를 이성으로 따지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성향하고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이성의 길을 떠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상의 길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43번째 텍스트는 내일부터 또 하기로 하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제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해석을 곁들이셔서 읽는 게 훨씬 독서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불안의 책 또는 불안의 서로 검색하시면요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강추책이니까 꼭 한번 여러분께서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